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지분 경쟁이 뭐 점입가경이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거 말고도 사실은 엔터주에 대한 증권업계 최근의 시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엔터주 현재 흐름들 그리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진아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SM 얘기는 사실은 뭐 알 수 없는 내용도 많고요. 알 수 있거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또 방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나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네. 엔터 얘기하시면서 네. 네. 또 엔터 애널리스트시니까 우리가 또 컴플에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좀 아시고 계신 거를 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SM 인수주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들은 대략 뭐 어느 정도 한 7, 8분 능선 온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일단 지난 28일 이후로 이제 공개 매수 일정이 끝난 상황이고요. 예. 공개 매수를 이제 제시한 12만 원 단가를 이제 상회하는 종가를 보였기 네.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25%까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전략은 좀 일단락 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만큼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네, 높은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넥스트가 어떻게 이제 다음 단계가 펼쳐질 건가라고 네.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이벤트는 총 세 가지로 봐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카카오 측의 이런 제3자 유증 그리고 신주 인수 발행 가처분 신청 예.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공개 매수 진행 과정에서 두 번 정도 일단 기타 법인에서 대량 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관련해서 이런 시장 가격을 좀 조정하는 이런 세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런 금감원의 조사 요청이 들어갔었고요. 네. 이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3월 31일에 열리는 주총. 네, 이 세 가지 이벤트를 보시면서 향후 좀 2차전으로 좀 더 이런 SM 지분 인수 전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대 주주는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네. 14.8% 지분 확보를 했고 이후에 가처분 결과가 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 이런 가처분이 승인이 될 경우 9.05%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호 지분, 이런 기타 주요 주주 지분인 이제 KB 자산운용, 네. 국민연금, 그리고 컴투스 같은 이런 지분 확보를 어떻게 또, 어느 쪽이 더 이제 우호 지분으로 확보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지분 매입의 경쟁은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가처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 이런 9.0% 뭐 9.1%의 지분 매입은 이제 무효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이브가 제시한 12만 원 이상 최소 13만 원 이상으로 아마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거나 뭐 장내 매수를 진행을 통해서 지분 매입을 나서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날지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요 주주를 제외하더라도 70%가 거의 소액 주주들로 이루어져 예. 있기 때문에 이런 3월 31일에 이제 주총에서 이제 각 사, 뭐 SM 그리고 하이브가 이런 소액 주주들의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네. 뭐 굉장히 좀 총력전을 벌이고 이사진 선임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네, 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이사진에서 어떤 측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네 이사회를 꾸리느냐가 두 번째 좀 관전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안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SM이나 뭐 하이브나 엔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뉴스들은 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팩트 체크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가처분 결과가 3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그 전에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제 판단으로도 그러면 주말인데 주말 아니면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보통 법원의 판정들은 보니까 오후 한 2시 넘어서 판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주말이거나 오늘 오후에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 그죠? 그래? 원래는 네. 네, 전일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네. 오후에 좀 나올 가능성이 어제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예. 오늘 오후쯤 나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SM 지금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
정중동입니다. 정중동. 예,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수는 지금 SM은 아주 잠잠한 그런 흐름들이고요. 네. 예, 지금 말씀을 뭐 쭉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애널리스트는 이게 본업이 아닌 이런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가서 좀 그런 문제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죠? 물어보는 사람은 네. 많고 그죠. 예. 네. 예, 우리 본업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업 쪽 얘기를 좀 가겠습니다. SM은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좀 어수선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네. 그래서 네. SM 그 가수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SM 엔터 목표가는 올리셨습니다. 이런 뭐 노이즈를 넘어서도 다 지우고 나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SM의 목표 주가를 올렸을 당시는 네. 일단 카카오 측에서 먼저 재산자 유증 그리고 신주 인수 발행한 그 다음 날 리포트를 예. 냈었고요. 뭐 제가 올린 이유는 항상 좀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항상 해당 기업의 주가는 좀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긴 예. 합니다. 그런 것들 플러스 네, 그 지분 매각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일단 밸류에이션을 네, 산출을 했고요. 예. 목표 주가가 13만 원인데요. 네. 사실 SM 지분 매각 이슈는 2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는 예상하는 전체 시총 가치에 이제 최대주주 전 SM 최대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 뭐 20%를 이제 가져 프리미엄을 좀 줘서 가져오는 뭐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봤을 때 뭐 주가가 13만 원에서 뭐 16만 8천 원까지 레인지를 형성을 하는 제 추정상에 따라서 제가 TP를 13만 원에 냈었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분이 매각이 됐을 때를 가정을 한다면 일단 SM의 뭐 자회사들의 영업 손실 축소라든지 자회사들을 좀 정리하는 뭐 이런 매각 가능성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문제가 되었던 라이크 기획의 지급 수수료가 이제 절감되는 등 뭐 기업의 거버넌스를 뭐 재무 구조나 이런 것 이런 측면이 좀 개선되는 측면을 높게 봐서 이제 TP를 13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가처분 신청과 예. 하이브의 지분 취득 공시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실 그 가격 넘어서버릴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하이브 또한 뭐 공개 매수 단가를 12만 원으로 이제 전체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하단은 12만 원을 지지를 하고 이제 예. 9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런 SM의 주가가 단순에 한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렇고 예정된 아티스트의 라인업이나 뭐 앨범 발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일부 차질을 빚는 아티스트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런 좀 이슈가 해결이 되고 좀 안정이 되어야 그 속에 이제 속해 있는 레이블에 예. 속해 있는 아티스트 활동도 좀 더 이제 확실성과 좀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본업을 통한 밸류에이션을 논하기에는 예. 이런 이슈 사항이 너무 크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M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저희가 알려드린 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좀 네, 거의 한 달 네. 전에 네, 네, 이미 좀 네. 이미 철진한 얘기입니다. 뭐 그리고 낮을 때 제시하셔서 그 가격을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미 네. 갖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면 어쨌든 주총 결과를 보거나 주총 그게 이제 마무리되게 되면 SM에 대해서는 이제 주주 상황과 함께 기업 가치로 다시 좀 재평가를 하셔야겠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경영권 분쟁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SM의 기업 가치나 뭐 목표 주가를 9만 원대에서 이제 제시를 예. 한 상황이었고요. 예. 뭐 이게 본업의 펀더멘털 개선이라든지 뭐 아티스트의 뭐 글로벌 팬덤 확대에 의한 뭐 이런 주가의 상승이 아니라 이런 모멘텀 플레이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좀 안정화되면 다시 SM의 주가는 본업의 이런 뭐 이익 사이즈나 네, 네. 뭐 성장성의 근거에서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되돌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또 이제 뭐 라이크 기획으로 나가는 돈이라든지 뭐 3.0 비전 이런 게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걸 또 감안하게 되면 네. 반드시 주총이 지나고 또 위쪽으로 올리신다는 것도 보장 못하네요. 본업으로 하면 또 좀 조정을 어쨌든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오늘도 그렇고 뭐 계속 뉴스가 나올 거니까 SM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하이브 얘기를 좀 하죠. 하이브는 사실은
BTS의 공백을 후배들이 잘 메꿔주면서 뉴진스 같은 경우는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또 여러 그 미국에도 얼마 전에 힙합 레이블 하나 인수했고요. 그런데 SM 인수 얘기가 오히려 하이브 주주들에게는 조금 노이즈가 좀된것 같기도 합니다. 하이브는 목표가 37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하이브 얘기 좀 해주세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SM 리포트를 낸 이후에 이제 바로 지분 공시가 났었잖아요. SM 전 최대 주주 지분을 뭐 공시를 하고, 취득 공시를 하고, 뭐 25%까지 최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 매입을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그 공개 매수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SM의 거의 39.8%까지 지분 매입을 가져가면서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뭐 이러한 이슈가 벌어졌을 때 이제 가정된 시나리오 아래 이제 목표 주가를 산출해서 바로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하이브 전체 사업부에 뭐 예상되는 12개월 포워드 PE를 뭐 타겟 PE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을 했었는데 이제 근본 SM 인수 그리고 더불어서 같은 날 공시가 됐었어요. 미국의 힙합 레이블인 QC미디어 홀딩스 인수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한국의 최대 1세대 레이블 그리고 미국의 힙합 레이블을 동시에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된다면 일단 엔터 본업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시장의 아티스트 라인업을 확충하는 거고 그리고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IP를 IP 컨텐츠 그런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엔터와 그리고 플랫폼 산업을 이제 각각 재평가를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산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TP를 37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한 리포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4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이뤄졌지만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BTS 그룹 활동이 중단된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4분기 때는 BTS 활동이 없이도 그룹 활동이 없이도 상장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앨범 매출액이라든지 특히나 좀더 눈에 띄는 것들은 광고 출연료 부분이 기존 분기에 150억에서 300억 정도 이제 매출 기록을 하던 게 거의 780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아티스트가 모두 골고루 좀 글로벌리 좀 팬덤을 확장하고 있고 인기를 얻으면서 이런 수많은 뭐 광고계 러브콜이라든지 뭐 글로벌 앰바서더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부가적인 이런 수익도 많이 좀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브의 목표가를 37만 원으로 올려잡으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신 것도 SM 뭐 해외 뭐이 회사들은 그렇고요. SM 인수가 잘 마무리된다라는 가정하에 잡으신 가정 거예요. 아래,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이렇게까지 좀 치열하게 서로 경쟁이 뭐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공시가 나자마자 이제 리포트를 저는 뭐 애널리스트로서 하는 역할이 팩트를 기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상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향후의 주가 흐름을 뭐 예측하는 직업인데요. 뭐 공개 매수가 뭐 25%까지 취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최대 SM의 주주긴 하죠. 1대 주주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K-POP의 아티스트 IP가 확장이 좀더 된다면 이걸 IP를 이제 확충해서 글로벌 시장 미국이나 일본으로 진출하기에는 이미 인프라가 다 마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익이나 뭐 매출의 외형 성장이 이제 바로 좀더 보장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좀 수익성 측면이라든지 향후에 뭐 K-POP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MS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한 단계 더 도약이 되는 이벤트라고 보게 되었고 좀 좋은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목표 주가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진아 연구위원 만나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고도 지금 콘텐츠 미디어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좀 고민이 좀 머리가 많으실 것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JYP나 YG 같은 경우 본업으로 하면 되지만 SM이나 하이브는 변수가 많아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 아까 팬 플랫폼 얘기 잠깐 하신 김에요. 사실은 하이브는 지금 위버스 쪽으로 그팬 플랫폼에 역량을 집중해 가는 상황이고 SM은 사실 DOU 뭐 그다음에 JYP랑 JYP DOU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게 되면 이 두 개 팬 플랫폼을 합치나? 그러면 이제 DOU 주주들은 위버슨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은 팬 플랫폼이라는 산업 자체가 네. 한국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예. 한국이 처음 시작을 했고 일단 코로나 기점으로 생겨난 하나의 이제 산업군이라고 저는 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하이브의 위버스 그리고 SM의 디어유 그리고 NC게임사에서 만든 유니버스 네. 세 개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이제 디어유와 유니버스가 합해졌고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추후에 위버스와 또 디어유가 합해질 가능성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뭐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버스 같은 경우는 4분기 기점으로 MAU가 850만 명 정도 되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유니버스가 합쳐지게 된다면 300만 명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위버스랑 디오유가 합쳐질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의 MAU는 1000만 명 이상을 손쉽게 이제 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한국이 처음으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제 엔터 쪽에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 글로벌리 역으로 좀 수출하는 구조를 네. 가져가게 된다면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이제 굳건히 가져가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익의 마진이나 뭐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좀 직전 매출 대비 더 빠르게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레버리지를 또 크게 일으키는 네. 부분도 있어서 엔터사들의 수익성을 빠른 속도로 개선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키 핵심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뭐 저희 뭐 OTT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건 넷플릭스잖아요. 예. 넷플릭스가 OTT라는 시장을 처음 열었고 그 플랫폼의 퍼스트 티어 입지로서 지금까지도 뭐 뒤늦게 아마존, 뭐 디즈니 플러스 다양한 대규모 자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진출한 기업들이 지만 대부분 플랫폼 특성상 퍼스트 티어가 오랫동안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높고 예. 이제 후발주자로 대규모 자본 베이스를 갖추고 이제 출발한 주자들이 이제 2, 3위 과점 시장을 이루면서 이제 독과점 구조로 굳혀지는 체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이제 엔터 비즈니스 가 좀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위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좀 퍼스트 티어로서 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얘기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글로벌리 저희가 또 잘할 수 있는 이런 K-팝을 한 번 더 이제 더 넓게 손쉽게 글로벌 MS를 이제 확장할 수 있는 툴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팬 플랫폼 쪽은 굉장히 좋게 보셨네요. 예를 들면 뭐 디어유가 두 회사가 SM이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두 회사가 안 합칠 수도 있고 성격이 좀 다르다는 그런 리포트도 저도 봤고요. 뭐 합치게 되든 뭐 어쨌든 간에 그 팬 플랫폼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수익성도 높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보자고 하셔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보겠고요. 예, 엔터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SM, 하이브, 뭐 굉장히 민감한 얘기들을 좀 해갔고요. 그 얘기를 좀 넘어서, 네, 고 SM 지분 대전, 전쟁을 빼놓고 이제 엔터주 주목해야 될, 예를 들면 뭐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요, 뭐 K-팝의 성장이라든지, 본업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이슈나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다 너무 잘 하고 있고요. 엔터 사사 네. 뭐 지금 SM 하이브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좀 본업의 이슈들이 다소 좀 묻히는 경향이 네. 있지만 이에 이제 YG 엔터라든지 JYP 같은 경우도 이제 활발하게 리오프닝 효과를 제대로 좀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 또한 굉장히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JYP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뭐 4분기 실적을 코멘트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나머지 엔터 3사들은 모두 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한 상황인 거고 예. 리오프닝의 수혜를 아무래도 다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팬덤이 좀 확대된 이런 아티스트들 중심으로 이제 걸그룹들의 이제 무객수 파워도 굉장히 보이그룹 못지않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이제 트와이스가 미국과 일본에서 돔 스테디움급 투어를 이제 돌기로 이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YG 같은 경우도 이제 신인 걸그룹이 블랙핑크 이후에 7년 만에 또 데뷔를 앞둔 상황에서 데이비몬스터 네, 예.
트레저라는 보이 그룹도 일본에서 지난 3분기, 4분기 동안 이제 24회에 걸쳐서 모객 수를 한 30만 명 정도 모객하는 그런 굉장한 좀 성과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사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K-팝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투어나 이런 앨범 판매량의 사이즈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고요. 다만 이 엔터사사 이외에 사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어제도 우리 뭐 콘텐츠 지원 방안 이런 걸 내놓았습니다만, CJENM이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콘텐츠 중앙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뭐 그다음에 중소형 그 이런 제작사들도 있는데 이런 쪽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관심이나 주가가 탄력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는 CJENM을 목표가를 올리셨군요. 네. 아, 목표가는 올렸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투자 의견은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그러한 이유는 항상 이제 목표가만 보는 게 문제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 그러한 네. 이유는 저희 하우스 내부 정책상 네. 이제 투자 등급 비율이 있는데요. 이제 목표 주가 이제 계리율에 따라서 뭐 바이 홀드 셀이 예. 있는데 셀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홀드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네, 네. 뭐 목표 주가는 올렸지만 투자 의견도 이제 같이 봐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이 2분기 기점으로 CJENM 같은 경우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4분기 때 좀 적자 폭이 크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근본에 좀 투자 의견 조정이 좀 이루어졌었고요. 가장 큰 원인은 네 가지 사업부 중에서 좀 핵심 사업부인 미디어 사업부의 수익성이 좀 부진했다라는 것들을 이유로 이제 TP를 좀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터와 다르게 사실 미디어 컨텐츠 사업부 같은 경우는 먼저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회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엔터도 이제 네. 뭐 그룹 하나 만들어내려면 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과 좀 달리 요즘 컨텐츠 투자액이 굉장히 또 글로벌리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네, 네. 예전에 드라마 제작 같은 것들 할 때 제작비 한 100억 정도면 대규모 뭐 예를 들자면 네. 뭐 굉장히 이 정도도 높은 투자 금액이라고 들었지만 최근에는 300억에서 500억까지도 네. 제작 편수당 뭐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 예. 거고요.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회수되는 시간의 타임 레깅이 있다 보니까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엔터보다는 이런 수익의 가시성이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컨텐츠 같은 경우 뭐 엔터도 그렇겠지만 좀 정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이런 막대한 좀 투자 금액을 들여서 이게 성공하면 이제 수익성으로 이제 BEP를 회복하고 이제 이익으로 돌아오지만 이게 흥행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게 예. 고스란히 또 이제 손실로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컨텐츠 투자사들을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선별하셔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ENN 같은 경우는 엔터 사업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수익성을 잘 내고 있지만 뭐 영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막 회복한 단계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티빙이라는 OTT 플랫폼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제작사를 좀 1조 원 넘는 금액을 인수를 하면서 이런 컨텐츠에 대한 투자 금액 그리고 OTT 플랫폼을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비용이 지속해서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터 그 콘텐츠 업체들은 뭐 한다 대작한다 좀 기대감이 있다가도 뭐 사실은 막상 하면 기대감이 빠져서 빠지거나 그게 생각보다 흥행 안 한다고 하면 주가가 변동성이 커가지고 참 까다롭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엔터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올해 이제 상반기 전략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 다음에 안진아 위원님 그중에서 이렇게 뭐 어차피 공개된 거니까 탑픽 종목으로 있는 걸 좀 말씀해 주셔도 좋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엔터는 전반적으로 산업 이제 제가 뭐 담당하고 있는 엔터 네. 미디어 레저 카지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엔터 가장 오버웨이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저 카지노도 이제 리오프닝에 따라서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저 카지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디어 산업별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엔터 산업에서는 이제 탑픽은 하이브 그리고 차선호주는 YG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엔터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체크하실 내용들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투자에 판단하시고요. 저희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또 참고해서 보십시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진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